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어서 신용카드가 결제되는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우선 먼저 신용카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Shift A 메쉬에서 플레인 꺼내줄 거고요. 스케일 X축으로 조금 늘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Ctrl D로 모디파이어 Subdivision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바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탭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Ctrl R로 엣지 추가, 그리고 Ctrl B로 베벨 바로 넣어서 엣지 부분들 잡아주도록 하죠. Ctrl R 똑같이 Ctrl B. 그런 다음에 다 잡아주신 다음에 E 눌러서 위쪽으로 뽑아서 카드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두께는 한이 정도면 일단은 될것 같기는 해요. 한이 정도로 만들어주고요. Ctrl R 해서 엣지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글자가 써진 것처럼 형태의 모양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태들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형태의 로고,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들을 써주면 되겠죠. 숫자들 이렇게 쭉 써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칩을 넣어 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들어가는 큰 글자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텍스트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에서 탭 눌러서 저는 뭐 원하시는 숫자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0, 4개 식으로 구성을 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만들어 줄 거고요. 스케일을 줄여서 위치해 주시면 되겠죠. 이쯤 위치, 스케일 좀더 줄여야겠네요. 스케일은 줄여서 위치는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서 그런 다음에 텍스트 프로퍼티로 가셔서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로 우선 뽑아줄게요. 우선 한번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뎁스도 넣어주도록 하죠. 뎁스도 이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기는 하네요.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치는 조금 더 맞춰주도록 하죠. 저는 이대로 사용을 하긴 할 건데, 만약에 이글 자체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폰트 탭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셔서 레귤러 여기에서 눌러서 누르면 바로 폰트 탭으로 들어가져요. 여기에서 폰트, 원하시는 폰트 선택해서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일단 저는 그냥 그대로 기본 디폴트 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플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스케일 일단 줄여서 이쪽 편에 한번 옮겨 줄게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 X 늘려 줄 거고요. 끝부분은 대략적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G 눌러서 위쪽으로 일단 올려주고, 에딧 모드에서 Ctrl R로 엣지 추가해 주시고, Ctrl B로 엣지 나눠 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스케일 X축으로 늘려주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신 다음에 E 눌러서 위쪽으로 뽑아줄 거고요. 그리고 Ctrl R로 엣지 추가, 양쪽으로 엣지 추가 정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 Ctrl R로 중앙에 엣지 추가 하나 해주도록 하죠.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Ctrl E로 Subdivision 추가를 하신 다음에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를 주시고, 보시면 이 부분들이 너무 꺾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엣지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엣지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끝부분 위치 맞춰줄 거고요. 그다음에 Shift D 복사를 해서 위쪽 편으로 낮춰주고, 여기 부분은 스케일을 Y축으로만 조금 더 줄여서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는 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대로 두꺼운 형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대신에 위치는 이쪽 편을 잡아서 조금 더 작게 하나 만들어주고, 복사를 해서 한쪽은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개를 잡아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Shift D 복사, 로테이션 G축으로 해서 이제 이쪽 위쪽 편으로 옮겨주도록 하죠. 그랬을 때 지금 위치가 잘돼 있는지 봐주고요.
지금 약간 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잡아서 낮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마스터 Shift A 메시에서 실린더 하나 만들어주고요. 벌티시스는 16개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Ctrl E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에딧 모드에서 엣지 추가 베벨로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 페이스 잡아주시고 I 눌러서 인셋 페이스 하나 한 번 더 I 눌러서 줄여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스케일은 지축으로 줄이고 스케일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원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주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이제 복사를 해서 옮겨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만 그냥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죠. 나중에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약간 반투명하게 만들어줄 거라서 마스터 카드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가 이제 그림상에서도 약간 겹쳐져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칩은 일단은 여기 있는 큰 판을 한번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옮겨줄 거고요. 위치를 옮겨서 스케일도 지축을 조금 키워줄 거고요. 스케일 조금 더. 글자 위쪽에 약간의 라인이 맞을 수 있도록 올려줬어요. Y측의 스케일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직사각형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쉐이딩은 이제 금속 재질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 들어가 있는 블랙 라인들을 만들어줄 건데 그거를 이제 메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페이스를 일단은 위에 있는 페이스들을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Shift D로 복사를 해주시고 P로 분리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엣지들을 우선 다 잡아서 지워주도록 하죠. Dissolve Edge 만들어주시고 Ctrl R로 엣지 추가 하나 해주시고요. Ctrl B 베벨로 나눠줄게요. 적정선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Ctrl R 그리고 한번더 Ctrl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엣지를 여기 부분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K로 나이프 툴 여기에 버텍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 위에 있는 버텍스도 선택을 해서 엔터 똑같이 K 똑같이 계속해서 나눠주도록 하죠. 내쪽 귀퉁이 모두 다 나눠주도록 하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 다음에 중앙에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엣지들 중앙에 이제 필요한 엣지들만 다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다 잡아주신 다음에요. Ctrl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의 두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로 페이스 모드에서 필요없는 페이스는 선택을 해제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들 페이스들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는 선택을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선택되어 있는 걸 반전시켜 주시면 돼요. 그럴 땐 Ctrl I로 반전을 시켜서 페이스를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X 눌러서 Delete Face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페이스 다 잡아주시고요. E 눌러서 위쪽으로 조금 위로 올려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Ctrl R로 엣지 추가, 밑에도 엣지 추가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은 엣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엣지들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Ctrl R 해서 이제 끝부분까지 엣지들 다 이렇게 넣어서 일일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어주도록 하죠. 여기도 다 잡아서 끝까지 다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모든 부분 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살짝 밑에 쪽으로 G 눌러서 살짝 밑에 쪽으로 파마하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페어런치 시키고 쉐이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Shift A 눌러서 Empty 그리고 큐브 꺼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모든 오브젝트들 다 잡아서 큐브 Ctrl P 그리고 오브젝트로 페어런치를 해줬어요. 페어런치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로테이션 X축으로 일단은 돌려주고요. 보면서
왼쪽에 렌더 뷰에서 저는 렌더를 걸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쉐이더 창으로 가지고 와서 우선 제일 큰 바탕이 있는 카드 형태부터 New 눌러서 매트리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번에는 매트리얼을 단순한 한 개의 컬러만 넣는 게 아닌 이제 그라데이션 되는 컬러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만들어 줄 때는 Shift A 눌러서 서치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점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떠요. 여기에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저는 컬러 램프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두 개가 뜨는데 저는 위에서 컬러에서 컬러로 연결을 할 거라서 컬러를 선택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저는 팩에서도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언트라는 텍스처를 컬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와 매핑 노드를 꺼내줬고요. 이번에는 제너레이트에서 벡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에서 벡터로 연결되게 바꿔줬어요. 그럼 지금 렌더 뷰 창에서 컬러가 이 컬러 램프에 있는 컬러가 반반씩 들어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라서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매핑 노드에 오신 다음에 로테이션 G축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밑에가 검은색에 오게 만들 거라서 마이너스 90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위치가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왔으면 해요. 그럼 이제 X축을 올려주면 돼요. X축을 올려주면 검은색 부분이 낮춰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블랙 쪽에는 약간 푸른 컬러 그리고 화이트 쪽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컬러를 넣어서 이제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시면 원하시는 컬러대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글자는 만들어서 New 눌러서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도 약간은 투과되게 만들고 싶어서 트랜스미션을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0.2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죠. 이제 거의 티는 안 나기는 하는데 요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마스터 로고는 New 눌러서 붉은색 컬러로 바꿔주면 되겠죠. 붉은색 컬러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미션을 1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완벽한 투과되는 형체가 되고요. 러프니스를 0.15로 바꿔주도록 하죠. 옆에 부분에도 만들어주죠. New 눌러서 노란색 넣어주고요. 트랜스미션 올려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러프니스도 0.15 바꿔주도록 하죠. 조금 스케일이 조금 더 위쪽으로 커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가신 다음에 옮겨주시고 두 개 에딧 모드에서 두 개를 잡고 스케일을 좀 더 키워줬어요. 그리고 F12 렌더를 걸어보면 투과되는 형태 느낌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도 나머지 쉐이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부분 잡아서 New 눌러서 여기 부분에는 푸른색 넣어주도록 하죠.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푸른 청록색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올려주고 러프니스도 0.1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넣을 거니까 잡아서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는 메탈 재질이죠. New 눌러서 우선 메탈릭 먼저 올려줄 거고요. 러프니스는 0.2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보통 금색이니까 금색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밝은 금색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는 검은색 New 눌러서 검은색인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죠.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주시고 F12 한번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컬러들이 밝았으면 좋겠네요. 골드 컬러가 조금 더 밝은 골든 컬러로 만들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빛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로테이션 시켜줘야겠죠. 로테이션 X축으로 살짝 돌려주고요. G축도 살짝 돌려서 라이팅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F12 눌러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라이팅을 잘 받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조금 더 잘 느껴지게 변경이 됐어요. 지금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두께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께를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제 이렇게 틀어지고 저희는 다시 여기 부분을 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한 번에 해주고 싶을 때 잘 안 돼요. 이 각도 위치가 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컨트롤러를 바로 초기화시켜 주시면 돼요. Alt G Alt R 노테이션 해제시켜 가지고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에서 필요한 부분들 다 잡아서 이렇게 G 눌러서 위로 올려주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부분들도 올려주시면 되겠죠. 하나씩 잡아서 위로 올려주고 조금 더 위쪽으로 여기도 잡아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글자들은 익스트루드를 조금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잡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로테이션 X축 그리고 로테이션 G축 그리고 로테이션 X 이렇게 정면에서도 살짝 돌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돌려줬어요. F12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께가 조금 더 생기면서 빛이 조금 더 잘 들어오는 잘 느껴지는 형태로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만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해 보이면 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로테이션 또 해서 두 개의 카드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F12 네, 그러면 하나의 이제 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카드 단말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